반갑습니다. 뉴욕 기다리쌤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65세 이상, 소위 말하는 시니어, 노인이라고 부르는 이 나이에 미국에서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떠한 형식의 미국에서 65세 시니어들의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점에서 6-7가지 내용을 짚어봅니다. 물론 현재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7가지 안에 범주에 포함이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직은 이러한 정보를 모르셔서 막연하셔서 또 기대감으로 계획을 삼으시고 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시청자분께서는 각기 한국, 미국, 또 캐나다, 전 세계 살고 계시면서 어떠한 주거 환경으로 살고 계신가요? 각자 나름대로 아파트 생활이 좋다, 또 혹은 실버타운의 형식이 좋다, 혹은 나는 답답하게 복잡한 게 싫기 때문에 전원도시, 전원마을에 살고 있다, 혹은 나는 아직도 렌트를 살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집을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분들도 참 많으시죠. 우리 한인분들은 집을 장만을 하셨고 좀 더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투자도 하시고 해서 두 채, 세 채 가지고 계시다가 아이들이 이제 성장을 해서 자식의 입장에서 대학을 갈 때 서포트를 해줘야 되겠다 해서 대학 등록금을 마련해서 서포트를 하다 보니 집을 좀 줄인다라고 해서 현재 줄이고 계십니까?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들의 주거 옵션이라고 할까요? 7가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이제 내가 살아온 형태, 내가 집을 장만하고 아파트에 살다, 혹은 전원마을에 살다, 단독주택에 살다, 내 앞 주변에 텃밭 하나 가지고 살고 있는 aging in place라는 겁니다. aging in place라는 것은 자신의 기존의 거주지의 형태에서 그대로 거주를 한다는 소리겠죠. 노인이 자신이 거주하던 집이나 가족과 계속해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령자가 여전히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가능하고 건강하고 잡이 있고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가족이나 요양사 등으로부터 필요한 수준의 도움을 만약에 받을 수 있다면 기존의 거주지에서 머무르는 것이 이 나와 가족 모두에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선택 방법이죠. 재택 간병인이라고 하죠. 이 간병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파트타임이나 풀타임으로 해서 와주는 거, 청소, 식사 및 기타 서비스는 노인에게 필요한 일정 수준의 일상생활 활동을 도와주면서 휠체어의 경사로, 그리고 욕실에 또 가는 방향에서의 내용, 의료 경보 시스템, 알람 같은 거죠. 또 로스트 마이 웨이를 댔을 때, 또 혹은 급한 상황일 때 그런 설치와 같은 간단한 주택 수리 및 개조로 인해서 집을 더욱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좋다라고 권유를 받고 권유를 하면서 삽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이제 그동안에는 한 칸, 두 칸으로 해서 내 집 앞으로 올라갔었는데 휠체어를 사용하면서 내가 놓고 싶은 방향으로 해서 휠체어 길을 놓는다든지, 또 집 안에 들어가면서 휠체어가 바로 집 안으로 이동할 수 있게끔 경사로를 만든다든지 이런 겁니다. 다른 주거 옵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필요사항을 드리는 것이 저렴하긴 하죠. 가족이나 친구의 또 이웃의 도움이 좀 더 수반이 돼야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독거노인이라고 그러죠. 혼자 살고 있는 노인에게는 다소는 어려운 옵션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하다거나 가족이 구성원이 내 손자, 손녀, 3대가 몰려 산다, 2대가 몰려 산다, 이런 경우에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일 수도 있겠죠. 고령 인구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노인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아주 적절한 주택이 현재 많이 부족하다라는 현상에 여러분 시민의 입장에서 살고 계시는 나라마다 카운티 입장에서는 조금 우려는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노화 과정에서 수반이 되는 내가 갑자기 병을 앓거나 또 장애를 받거나 또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는 일상생활에서의 활동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죠. 나이가 먹을수록. 그렇게 되면 구조적으로는 또 기계적으로는 안전한 주택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또 이런 형태, 삶의 형태가 상당히 좋을 수 있습니다.
노인들이 자신의 집과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노인들, 개개인의 건강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의 의료 부분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주요한 기반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노인주택의 해결을 하기 위한 그러한 방안 중에 이 서포트를 하는 또 지원비가 나오는 이러한 에이징 인 플레이스, 노인들이 자신의 집에서 노화 과정을 계속해서 보게 되고 또 가족들이 필요한 돌봄도 있고 지원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 이 개념. 자, 어떠십니까? 네트워크로 자립적으로 살아가면서도 당당하게 살아가면서도 할 수 있는 이 주거 환경, 여러분들이 가장 선호하시는 그러한 목표의 집이 될 수 있을까요? 거주지 관리주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Residential Care Home이라고 하는데요. Residential Care Home. Residential Care Home은 주로 노인 및 기타 취약한 성인들을 위한 주거시설입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다양한 수준의 돌봄 서비스 지원을 제공하는 곳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자, 이런 시설은 노인들의 일상생활과 건강 요구를 관리하며 가족이나 주거 환경에서는 부족한 이 돌봄을 제공합니다. Residential Care Home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몇 가지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집과 비슷한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각 화장실, 침실, 거실, 식당 등 개별 및 공용 공간을 가지고 있으며 주민들은 개별 또는 공용 공간을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일상생활에서 하루의 일과를 보낼 때 이러한 시설에서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있어서를 지원하기 위해서 식사를 제공한다든지 목욕을 시켜준다든지 옷 입히기, 의약품 관리, 운동 및 레크레이션의 활동, 교육 활동 등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페셔널 스텝들이 있죠. 일반적으로 Residential Care Home은 훈련을 받은 스텝과 간호사를 고용하여서 주민들의 건강과 안녕을 관리합니다. 또는 환자의 특별한 필요에 따라서 의료 요구가 있을 시에는 간호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도 합니다. Residential Care Home은 규모가 작습니다. 소규모 시설로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노인들이 살고 있는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것은 사람들 간의 개인적인 관계와 주의를 갖게 할 수 있는 이점을 제공하죠. 또 반대로는 싸움이 일어나거나 성격이 맞지 않는다 그러면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경도서부터 조금 간단히 아픈 것서부터 중증까지의 노인들을 수용하며 노인들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자, 알고 계셔야 될 단어 중에 하나가 이 Residential Care Home이라는 게 있죠. Independent Living이라고 합니다. 독립적인, 한국말로 한다면 독립적인 생활이라는 소리겠죠. 이 옵션은 비교적 이제 건강한 노인분들을 위한 것으로서 일상생활에 도움이 거의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주로 아파트 커뮤니티나 레지던스로서 제공이 되며 사회활동 서비스, 식사 제공, 성소, 수리 및 유지보수가 제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은퇴 커뮤니티, 은퇴주택, 노인주택 및 노인아파트를 포함해서 노인 전용으로 설계된 모든 주택 모델을 의미합니다. 뭐라고요? Independent Living. 이 모델은 집 관리를 한다든지 요리, 가사와 같은 일상적인 일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서 보다 활동적인 커뮤니티 환경에서 살기를 원하는 노인에게 적합합니다. 즉, 난 혼자야. 난 혼자 사는 게 좋아. 주변의 사람들이 귀찮은 것보다는 집을 두드렸을 때 A라는 노인이 나와서, 김씨가 나와서 같이 대화도 하고 바둑도 둘 수도 있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입니다. 노인들은 미니 대학 캠퍼스와 같이 다양한 사회와의 기회를 제공하는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연령층의 이웃들과 살게 됩니다. 이 모델에서는 일반적으로 거주지가 상대적으로 작고 실외 환경에 대한 유지관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 테니스장, 탁구장, 아주 경우가 큰 지역인 경우에는 골프장까지 있는 거죠. 하지만 집은 좀 작다. 비용은 다른 모델과 비교해서 중간 정도를 예상하면 되고요. 위치와 적용이 되는 서비스에 따라 다양하게
형성이 되기도 합니다. 자, independent living이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은퇴 커뮤니티, 한국말로는 그렇고요. continuing care retirement, continuing care retirement라고 있습니다. retirement에 이제 뒷말을 붙인다 그러면 이제 커뮤니티까지 들어가겠죠. 이제 은퇴 커뮤니티. 노인들만 몰려 살고 또 모여서 사는 노인 공동체는 노인분들이 함께 생활을 하며 비슷한 취향과 관심을 가진 사람들과 사회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장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로 독립형 주택, 단독주택,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은퇴 커뮤니티 모델은 자립생활과 생활지원과 전문 간호서비스를 등으로 구성이 된 은퇴 노인 주거지의 모델로서 한 곳에서 평생 살기를 원하며 미래에 필요한 간호적 도움에 대해서 걱정을 덜하고자 하는 노인에게 적합합니다. 거주자들은 독립생활구역에서 생활을 시작하면서 필요한 도움의 수준이 증가를 하겠죠. 네, 나이가 들면서 여러가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가 하는 일이 많아질 텐데 동일한 커뮤니티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서 생활을 하게도 된다고 합니다. 비용은 모든 장기 요양 옵션 중에서 가장 높고요. 아, 그렇지만 여러가지 편의시설과 내가 끝까지 생을 마감할 때까지 살 수 있고 주변 사람들과 같이 동화되면서 비슷한 취향의 취미활동까지 할 수 있는 이 은퇴 커뮤니티 그런 게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생활보조 커뮤니티. 앞서 말씀드린 것은 이제 내 돈 가지고 하는 거고요. Assisted Living Community라고 합니다. 생활보조 커뮤니티는 일반적으로 요양 커뮤니티의 작은 아파트로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다양한 케어 서비스가 물론 제공이 되고요. 어느 정도의 독립적으로 생활을 할 수는 있지만 약간의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위한 커뮤니티입니다. 제공되는 치료적 도움 서비스는 커뮤니티마다 다양하고요. 일반 서비스에는 24시간 상주 직원이 있습니다. 식사와 약물 관리, 목욕, 옷 입기, 가사 및 이동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대부분 시설에는 단체 식사 공간과 사교 및 레크레이션 활동을 위한 공용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비용적으로는 상당히 높은 편이며 필요한 도움의 수준과 생활 공간 유형에 따라서 다르기도 합니다. 이 Assisted Living Community는 주로 노인분들을 위한 주거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징으로는 간단히 짚어보면 개별적인 주거 단위, 즉 노인들은 주로 자신의 개별 아파트, 스튜디오 형태의 주거 공간을 갖게 됩니다. 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면서 필요한 돌봄이 적용이 되고요. 일상생활은 지원이 됩니다. 이러한 커뮤니티에서는 노인들이 일상적으로 생활로 활동하기 위한, 돕기 위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마찬가지로 식사 제공, 뭐 이런 것들이 다 있고요. 보안이 굉장히 좋은 게 장점입니다. Assisted Living Community는 주민들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안전시설과 보안 조치를 취합니다. 응급상황 대응 시스템 그리고 24시간 상주 스텝, 안전한 출입구 등이 일반적으로 제공이 되고요. 건강관리 물론 체크해지고 사회활동 여러가지 이벤트들을 통해서 많은 재미를 주는 그런 내용. 가족이나 친구의 방문이 필요할 때는 주민들은 가족과 친구들을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게 오픈이 되어 있으며 커뮤니티에서 방문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한인분들이 가장 익숙한 게 있죠. Nursing Home, Skilled Nursing Facility라는 게 있습니다. 노인 요양원이라고 합니다. 노인 요양원은 심각한 건강 문제가 있는 노인분들을 위한 것이죠. 높은 수준의 의료 감독, 의사와 간호사가 상주를 하고 간호 서비스도 제공이 됩니다.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및 기타 의료 서비스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널싱홈에서는 식사, 활동 및 건강관리와 함께 24시간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위한 모델로서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중증 또는 쇠약한 신체적, 정신적 질병을 가진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Nursing Home. 면허가 있는 의사가 각 거주자의 치료를 담당하고 간호사 또는 기타 의료 전문가가 거주지 내에서 항상 상주를 합니다. 이 안에 있는 시설에서는 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가 배치되어 있고 치매 환자들을 위한 경우에는 기억관리를 위한 특별
특별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비용은 좀 높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는 한국분들이 선호하고 있는 nursing home. 건강하지 못한 경우, 좀 뭔가 신체적으로 불편한 경우에 많이들 이용하고 있는 nursing home이 있고요. 앞서 assist living community, 건강할 수 있다면 이 보조 커뮤니티를 활용하는 것. 그리고 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 이것도 굉장히 건강하다면 현재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주거 환경 중에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 마지막 더 짚어볼까요? 주거 공동체라는 게 있습니다. The Village Concept. The Village Concept은 노인들이 독립적인 생활을 하면서 사회적 네트워크와 상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혁신적인 주거 및 지원 모델을 나타냅니다. 이 모델은 노인들이 자신의 집에서 생활을 하면서 일상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고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즐기면서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 모델은 이웃과 지역 기업을 연결해서 노인이 집에서 머물 수 있도록 돕는 모델인데요. 이 모델은 은퇴 커뮤니티에서 받을 수 있는 것과 유사한 수준의 도움을 원하지만 자신의 집을 떠나기를 원치 않는 노인에게 적합합니다. 실질적인 도움은 공동체 내의 다른 건강한 이웃 또는 지역사회 봉사를 하는 청소년 그룹 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우리 한인타운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형태죠. 상대적으로 비용은 낮은 편이며 공동체 구성원은 교통, 정원 가꾸기 등의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을 하게 됩니다. The Village Concept은 2001년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서 시작이 됐으며 이후에 미국 전역과 세계 여러 지역에서 유사한 모델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델은 노인들의 사회 참여와 독립적인 생활을 촉진하고 있기 때문에 고립과 사회적 고독을 줄이는 데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얘기를 듣다 보시면 다 비슷한 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왜 그러냐면 건강한 노인을 돌보느냐, 건강하지 않은 노인을 돌보는 시스템이냐, 내가 내 집에 살고 있느냐, 아니면 바깥의 시설기관을 이용하느냐, 이 차이긴 합니다. 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의미가 좀 다르게, 영어의 표현이 다르게, 또 서비스가 조금은 다르게 상주하는 의사와 간호사가 전문적이냐 아니냐, 그리고 돈이 좀 많이 드느냐 적게 드느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명칭들을 좀 아시면서 앞으로 노인 시대 또 노인의 인구가 많아지는 시대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의 집, 그리고 내가 경제적으로 조금 약하더라도 또 경제적으로 윤택하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집, 그런 주거 환경 또 구조적으로 있는 환경을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막상 요양원 가야지, 실버타운 가야지 뭐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여러 가지 플랜의 개념에 은퇴, 커뮤니티, 레지던셜, 케어홈, 널싱홈, 인디펜던트 리빙 뭐 이런 의미가 조금씩은 다른 내용으로서 미국 사람들은 풍요롭게 이용을 하고 연세가 드시고 세상을 떠나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아주 내려놓고 이용을 하고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있다는 점 참고가 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좀 다소 헷갈리시고 좀 컴퓨징이 되는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필요한 부분들은 여러분에게 맞는 조건으로서 조금 더 설치를 하셔서 업데이트가 되고 조금 더 어디셔널 시키는 인포메이션으로 참고가 되시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의 내용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저 좋은 영상의 내용으로서 찾아뵙겠습니다. 뉴욕 기다리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